산업 히어로 히든 챔피언의 강성범입니다. 그리고 나는 브러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뵙게 되는데요.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오. 우리가 친구 기다리면서 시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 시계 바늘은 누가 만들었나 궁금해한 적 없으십니까? 브러닌 씨는 어때요? 어느 회사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궁금해 있습니다. 일단 시계 생각하면 바로 유명한 스위스 회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지만 일단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요? 유명한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회사가 만들었을 것 같다? 아닙니다. 어? 이 시계 바늘을 만드는 회사는요, 우니베르소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시계를 작동시키는 초정밀 부품은 니바록스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자,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머. 왜 모를까요? 나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글로벌 기업입니까? 글로벌 기업이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회사가 없으면은 시계를 쓰지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어느 회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섭니다. 오늘 히든 챔피언을 찾아 나서는 첫 시간인데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맞아. 솔직히 다른 사람 좀 필요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니까. 모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멘토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우리 위에서 히든 챔피언 기업 소개해 주실 미스터 홍입니다. 아,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아. 전 장관님이시잖아요. 네네. 장관님이라고 하셔야지. 미스터 홍이라면 친구 같잖아요. 아, 일단 어떤 회사 높은 사람입니다.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높은 분이셨대. 일단 우리나라 높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이십니다. 아, 여기 보니까 태극기가 막 수백 개가 휘날리고 있어요. 여기 무슨 기념관 같은데 여기는 왜? 여기가 그 안성에 있는 3.1운동 기념관입니다. 아. 3.1운동 때 그 3대 항쟁지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태극기 보시니까 좀 어떻게 좀 마음이 멋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침 이 근처에 그 세계 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러한 1등 히든 챔피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근처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기를 받았나 봐요. 맞습니다. 네. 아, 특히 외국 사람 입장에서 딱 도착하고 태극이 엄청 많아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극 옷에 붙어 있는 게 태극이고 요건 태극기. 태극기. 네. 태극기. 그냥 딱 보면 와, 한국 나라 진짜 멋있습니다. 네, 멋지죠. 네. 근데 잠깐 들으니까 이 히든 챔피언이란 말이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이라면서요. 예, 그 독일의 헤르만 지몬이라는 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개념은 작지만 강한 그런 기업을 말하고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단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히든 챔피언들은 경기가 나빠도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히든 챔피언이 많아야 우리 경제도 탄탄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와.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확실히 이 히든 챔피언 어떤 기업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경기에 보면은 금메달을 많이 따는 그런 종목이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양궁.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글로벌에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양궁만 금메달이 아니고 이 활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도 세계 챔피언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윈앤윈이 되겠습니다. 윈앤윈. 윈앤윈. 정말로 그 우리나라 양궁 기술이 최고란 건 들었는데 윈앤윈이라는 단어는 생소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세계 정상인 한국의 양궁, 그 활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윈앤윈 기업. 와. 그 챔피언들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 챔피언.
대한민국 올림픽의 효자 종목 양궁.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양궁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숨은 조력자. 활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숨어있는 강자. 윈앤윈. 아무리 세게 당겨도 부러지지 않는 고성능 활을 만들기 위해 직접 소재 개발까지 나서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윈앤윈을 지금 만나보자. 예, 이것은 첫 번째 히든 챔피언 윈앤윈 기업입니다. 야, 내가 양국 관역들 보이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이 외형이나 규모 같은 거는 여느 중소기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놀랐네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례지만 생각하고 기대보다 빌딩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는 아마 기술이 똘똘 뭉쳐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제일 조금 코츠는 제일 맵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딩 크지 않지만 기업은 힘 있네. 그래서 맞습니다. 세계적에서 랩을 쳐봤고 유명해졌습니까? 맞습니다. 이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의 호이트나 예. 또 일본의 야마하가 이 양궁 장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 그렇죠. 1999년에 윈앤윈이 예. 등장하면서부터는 지금 세계 양궁 장비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 윈앤윈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그냥 장악을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50%! 대단하다. 특이한 것은 이 대표님이 양궁 선수도 하셨고요. 또 양궁 감독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전문가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잘 만들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 대표님 모셔볼까요? 모셔오시죠. 예,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대표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하고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 내셨어요. 아, 예. 멋있습니다. 근데 기업 이름이 윈앤윈. 왜 윈앤윈으로 지으셨어요? 윈앤윈만 많이 알고 계시듯이 서로 상생하자는 뜻입니다. 서로 이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기자는 의미에서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데 예. 내가 조금 더 이기자 뭐 이런 거죠. 예. 양궁을 하신 분이라면서요 예전에. 예. 예. 그래서 양궁 장비 잘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스포츠 용품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이라는 게 활에 대한 어떤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알 때 개발이 가능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제품들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투자 또는 뭐 기계에 대한 투자, 연구에 투자 이런 면들이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셨잖아요. 예. 그건 아무래도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전문적인 활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힘이었죠. 대표님이 번 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규모는 안 커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뭔가 똘똘 뭉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에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럼 안에 한번 가보시죠. 보여주세요. 아유, 궁금해. 밀실 느낌이에요. 예. 오, 계단 있어. 개발실입니다. 야, 이거 공개해도 됩니까, 이거? 네네. 야, 야, 뭐 소리가 무슨 헬스클럽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선수 있습니다. 선수도 계시고. 같습니다. 야, 여기 뭐 이제 무슨 뭐 과학자들 있는 데 같아요. 네? 제품 개발하고 네.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개발 테스트실입니다. 오, 저기 지금 활 있네요. 지금 이 장비는 예. 사람이 쏘는 거와 똑같이 만든 장비입니다. 오. 예.
저기 쏴보는 이유는 뭐예요? 저 여기서 쏘는 게 이제 활을 네, 저기 쏘았죠? 네. 저걸 가지고 고속 카메라로 찍고 진동 측정기를 측정도 하고요. 모든 걸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활을 분석을 하는 거죠. 아, 활이 잘 나왔나? 예, 예. 독보적인 기술로 양궁시장을 석권한 윙앤윈. 사람의 정교한 손을 통해 활이 만들어지고 있다. 탄소 섬유와 나노 기술을 융합한 기능 향상으로 활의 정확성과 안정성, 부드러움과 빠른 속도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철저한 검수를 통해 정확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직접 활을 발사하여 선수들의 슈팅 감각을 향상시킨다. 선수 같은 분들은 직접 찾아와서 맞추겠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여기 와서 자기 활을 맞춰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로페셔널이라서 그 사용하는 기계 좀 제일 좋은 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저 활을 또 만약에 자기가 갖게 되면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보통 5년, 10년 이상 쓰죠. 5년, 10년 이상.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1년, 늦게서는 한 3년 정도. 네.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뛰어난 품질의 다양한 활을 출시하는 윙앤윈. 일반인 활을 비롯해서 사냥용 활, 그리고 선수용 활 등을 개발하며 수많은 특허증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제가 들어갈 게 이제 육동에 들어갈 겁니다. 육동은 뭐 만드는? 여기는 자전거 만드는 곳입니다. 자전거를 만드네요? 네, 자전거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확실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이게 예. 저 그거 아니에요? 나무 탄소로 만든 자전거? 예,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나무 탄소로 저희가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무 탄소가 뭐예요? 나무 탄소. 그 이제 저도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예. 그게 지금 미래 첨단 소재죠. 네, 아주 가볍고 예, 예. 내구성이 강하고 지금 우리 현재도 우리나라 저기 국가 육성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저 효자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군요. 네. 어떻게 만들고 내려 좀 궁금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네. 어디부터 볼까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요게 이제 나무 탄소. 아까 말씀하신 그 카본이라는 겁니다. 나무 탄소. 뭐 테이프 같은 게. 네네 맞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레이어드라 그러죠.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게 그러면 저기 그 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맨 처음 원소재가 이거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요걸 가지고 형상을 먼저 만들고요. 근데 이제 실제 자전거 한 대 만들기 한 280여 장이 들어가요. 종류별로. 이게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소재를 가지고 형상을 먼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형상을 가지고 이 밖에서 이렇게 이제 금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넣고 이제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내면은 자전거 틀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조금 이따도 보게 될 텐데 딱딱한 데서 카본 자전거, 나노 카본 자전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거 신기합니다. 이제 예. 물건 만들 때 보통 기계 다 네. 만들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기계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이 손으로 또 하니까 두 가지 있으니까 되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전거는 이제 수작업이 많습니다. 와. 마지막 프레스 작업만 자동이고 그 전에 다 수작업입니다. 수제 자전거예요? 예예. 예. 비싸겠다 뭐. 아니요? 그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활을 통해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나노카본. 숙련자들이 한 땀 한 땀 작업해 최고의 자전거도 보유한 기업 윙앤윈.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게 이제 공전 지나면 이렇게 이제 물건이 딱딱해 이렇게 나옵니다. 프레스 하고 나서? 예, 예. 신기하다. 속도를 보십시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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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거 무슨 저 옷걸이 무게예요? 야 대단하다. 볼 때 약간 너츠 좀 튼튼한 느낌 하지만
터치하면 플라스틱 같아요. 테레모 곱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쇠보다 더 단단하대. 강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새 소리가 나죠? 네. 네. 야, 신기하다. 아까 그 테이프 같은 게 녹아 그렇게 단단하게 된단 네. 말이잖아요. 와. 윈앤윈의 나노카본 프레임 자전거는 몸체와 프레임이 가벼우면서도 안전성과 균형감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내구성과 충격 흡수 기능으로 주행 시 자전거와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40% 이상 감소시킨다. 활에 이어 자전거 또한 주목받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윈앤윈. 아우, 정말 저런 명품 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니까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안에서 보고 사람들이 또 만나고 내게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은 그냥 물건 아니고 마음, 힘 많이 들어가고 명품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 같은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같이 글로벌 쪽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물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브로닌 씨하고 말이지 강선 없이 말이죠. 예. 오늘 이제 우리 세계적인 활 만드는 회사에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판 마지막에는 한번 이 시위를 한번 당겨보는 그런 그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미션 같습니다. 예.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릴게요. 뭡니까? 오늘의 미션! 표적의 중앙을 맞춰라! 이 장비 다 이게 했어요. 네, 좀 멋있지만 예. 느낌이 좀 묘하지 않아요? 좀 느낌 있지만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표정 보면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막 설레고 복잡하고 막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어때요 느낌이? 아무거나 모릅니다. 네. 그냥 TV 보면 우리 키보베 너무 멋있다고 나옵니다. 키보베. 네. 키보베. 기보베 나랑 좀 비슷합니까? 기보베 선수라고 치긴 눈이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오빠 우리 둘이 모르니까 오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계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뭘 알아야 쏘지? 배우고 나서 쏠까요? 스승님한테. 어 그래요. 스승님한테 불러볼까?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네.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쏠 줄 아신다고요? 쏠 줄 알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운동은 한 13년 했고요. 활 만든 거는 20년 동안 활을 만들었어요. 20년? 손주를 13년 하시고? 활을 20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업계 35년을 그렇죠. 맨몸은 진짜 양손이 하실 것 같이 안 생기셨어요. 아, 예. 그래도 조금 쏘았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네. 잘합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글쎄요. 솔직히요. 잘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아, 그러면 저기 선수 시절에 최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국가대표까지 했습니다. 하이파이브! 아, 예. 아, 서양 씨구나, 이거. 하이파이브. 야! 반갑네! 국가대표를 하셨었어요? 예, 예. 메달은요? 네, 안타깝게도 국제 메달은 없습니다. 아, 메달은 못 따셨고. 예, 예. 괜찮습니다. 우리도 메달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처음 잡아보는 건데. 아이고, 예. 예. 가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진짜 도움 좀 필요했습니다. 네네. 그,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들기 어떻게 하지 몰라요. 네. 하나도 몰라요. 지금 우리 브로넬 씨 같은 경우 활도 거꾸로 잡았어요, 지금. 아, 활이 쏘시게? 예, 활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유명해요. 예, 예. 제가 이제 기본적인 두 분 다 이제 처음이시니까. 네, 처음. 예, 기본적인 자세를 좀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 게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안 돼. 약간 이게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래. 네. 카메라 감독님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해. 네, 네. 우리 감독님 다 먹어놨어요? 아, 이제 파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실제 제일 예. 힘든 과목이 남았죠. 본 시합을 해야 돼요. 아, 이제 시합 저희는 상대가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선수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 뭐 그래서 우리 선수랑 같이 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2대2로 팀을 해서 이렇게 시합을요? 예, 팀 시합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일단 좀 모셔볼까요? 네, 그러죠, 뭐. 굉장입니다, 갑자기. 선수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수 출신들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직원으로 다 있습니다. 아, 그만 안 되지! 맞아요. 딱 보면 조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보시기에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승진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오늘 게임이 상당히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따라 그게 좀 변동성이 있을지 않을까요?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보너스 없습니까? 아마 회사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보너스? 예. 비밀 보너스도 있고. 예. 바이 바이 바! 누구랑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조심하십시오. 야. 남자가 낫지. 마음이 아프다. 야, 이 진검의 눈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신성! 윤류! 파이팅! 파이팅! 미냐? 미나? 윈니!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발사. 왜 안 쏴요? 뭐야? 뭐한 거야? 고마워요. 계속 쏩니까? 파이팅! 네. 세 발 쏘는 겁니다. 계속 잘하면 부탁드립니다. 놓고 학차에 끼우십시오. 뭐야? 멋있다! 아, 엄청 쓰는 게. 야, 정말 선수는 괜히 선수가 아니구나. 자. 잘한다, 잘한다. 아우, 그렇다. 쏘셨다. 자, 조대리님! 이걸 네. 이렇게. 자, 범규 화이팅! 화이팅! 범규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하시고. 딱 소리 날 때까지. 됐습니다. 살짝만 올려놓으세요. 네네. 자, 발사! 아무나 쏘세요. 오, 아, 조심해. 와, 나이스. 10점. 저기 10점이죠? 네. 아, 10점. 조대리님도 저기 천천히 하세요, 조대리님. 안 때리면 엑스텐 세 개인데 그래도 좀 체면이지. 아, 그렇지. 오, 잘한다. 나무도 너무 잘합니다. 이제 조대리님 편하게 쏴요 이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쏘지? 아, sorry. 사과 드립니다. 어머, 이제. 자, 두 분이서 이제 결정이 나겠네요. 두 분이. Oh no. 이제 두 분이.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 이 가운데 안 맞네. 오우, 볼 많이 들었다. 민녀 화이팅! 기도밥 동생 응원 좀 해줘요. 봉지 화이팅!
10점 한번 쏴보고 싶은데. 3시 방향에 빨간색 조준. 반대 방향에 검정색 조준해 보세요. 반대 방향. 마침 마침 맞고 있습니다. 오! 와, 선생님 한 말씀 듣고. 아, 이쪽으로 지금 치면 이쪽으로 하다니 맞더니 10점 됐어. 와. 어. 야. 아, 언니야. 나 천하 여섯 발 만에 10점 났어. 언니 끝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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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쏘리 쏘리. 아유. 야, 내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미니게임 끝났는데요. 음? 예, 그래도 저 스승님께서 결과 말씀해 주셔야죠. 네, 오늘 뭐 처음 배우시고 다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일단은 결과는 우리 그 범팀이 이긴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띠동 감독님한테 제가. 그래서. 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선물을 또 준비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가증. 우와! 준 거예요? 네, 네. 몇 번 며칠입니까? 4박 5일입니다. 우와! 근데, 아, 이거 어떻게 해? 되게 미안합니다. 하루 동안 쉬는 시간 못. 아니, 괜찮습니다. 승패는 냉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거, 아놈들이 저기 결혼했어요? 저 아직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옆에 큰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 아. 제 평생 가장 큰 선물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오늘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 이야! 우와! 내 후배 가는 건 알지 뭐. 아, 저. 자, 히든 챔피언! 떠나라! 와, 우리 위내린 직원 여러분들 다 모이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나가는 기업답게 표정부터 박수치는 그 몸치까지 다 행복하게 보여요. 네, 힘이 느껴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직원들이만 있지 않나요? 대표님까지 계십니다. 네. 오늘 대표님도 이렇게 네, 직접 계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아, 인기 좋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전 직원분들과 대표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그동안 이 함께 하면서,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마음속에 쌓아놨던 이야기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용감한 회사원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명석을 깔아놓지 않으면은 편하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아직도 그 직원처럼 직장 생활이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이 좀 많이 회사가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가끔씩 일할 때 힘든 좀 많고 편하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애로가 많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브로니 씨 말씀이 맞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 상하 관계, 이 관계가 아주 좋아야지 그래 행복한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감한 회사원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왜 용감한 회사원이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쓴소리 이런 건 고쳐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또는 이건 정말 서운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하실 분 모아서 저희가 앞에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용감한 회사원.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실 분부터 모시겠습니다. 자, 아무나 나오세요. 저요. 나오십시오. 미인이다. 어우, 여기 숙소세요. 예. 스피커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예. 진미정 사원이시라고? 예. 오, 예쁘다. 몇 살입니까?
25살. 그렇지. 지금. 그래서 아직 조금 영이라서 어떤 사람보다 쉽게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도 받지만 쉽게 막말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성이라서 남자보다 또 쉽게 울고 쉽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눈매가 지금 내가 이 나라 기다렸어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예 마음껏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미정입니다. 저는 오늘 개발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승우 차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옆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아직 아니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그런데. 그런데? 네, 사장님, 네. 저한테 인사성 밝다고 하셨는데, 왜 인사를 잘 안 받아주시는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아니, 인사를 하는데 네. 어떻게 안 받아요? 그냥. 아 인사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일 하고 있어요? 야 그런 분이 차장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아 어디 계세요? 차장님 아 아까 우리 개발실 갔을 때 뵀던 분이에요. 이리 와보세요. 예 그냥 인사 왜 안 받았습니까? 아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아, 좀 당황스럽고요. 인사를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아, 제 특성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누가 인사를 하든 말을 걸면 쳐다보지 않는 습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윗분들이 또 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실수도 좀 하고 하는데 아 윗사람도 그냥 윗사람도 그냥 아 그래요? 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미정 씨한테는 좀 이렇게 서운하고 아마 상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미정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풀고 잘 지내보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약간 좀 의심이 가요. 몸짓이 왜 자꾸 이렇죠? 되게 막 잘해주실 것 같은데 아랫분들한테 아니에요? 네, 아니요. 잘해주셔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 받으면 예, 그럼 컴퓨터 할 때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어떤 남자들이 그냥 예쁜 여자 앞에서 인사하기 조금 창피합니다. 혹시 결혼했습니까? 아 결혼했습니다. 내가 아, 결혼했대요. 예. 자 유부남이라도 뭐 폭이라도 한번 이거 좀 진짜 후배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인사 잘 받으신대요. 예. 인사 열심히 그래.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앞으로 계속 매일 100번 빨게 해피하게 인사하면 약속해 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네. 자 약속하셨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발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생산부에서 대표로 누가 나오시겠다고 했다면서요? 예. 어유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딱 뵙기에도 저기 남자를 들어왔으면 장군이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요? 예, 도장실 문영숙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장님이시구나. 네. 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장실 환경을 좀 크게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몇몇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산팀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들 힘들고 지쳐 있는데요. 맛있는 회식을 좀 맛있는 거 시켜 주십시오. 도장실이 협소하다고 하셨나요? 예예. 그
보통 지금 있는 크기에 어느 정도도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두 배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배? 네, 네. 중요한 건 거기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좁은 데서 하느냐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지금 일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난 거예요? 왜? 어차피 저기 선수들은 똑같은데? 우리 저기 제품이 좋다고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물건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일이 좀 많고 많이 바쁘고 네네. 우리 어머님 키볼이 어떻습니까? 가족 시간, 가족들끼리 시간은 잘 보낼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때문에? 고개 좀 늘어났어요? 당연히 두 배 늘어났겠죠. 와! 아니 월급에서요? 그렇죠. 이야 그럼 불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배로 늘어났으면? 불만 없으면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데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예, 더 늘 올리기 위해서는 회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외식할 수 있으면 원하는 회식 뭐 나옵니까? 고기, 소주. 그렇죠. 고기, 소주. 아니, 좀 비싼 거. 비싼 거. 지금 메뉴 말해도 됩니다. 사장님한테요? 네. 주로 우리 사장님은 회식하면은 맛있는 걸로 많이 사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좀 맛있는 소고기로 한우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개발실, 생산실에 이어서 디자인실에서 또 한 분이 나오시겠다네요.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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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디자인실에서 오셨다고 해갖고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이대팔 가름마로 하고 양보도 짜 입고 계셨는데 그냥 똑같이 계시네요. 예, 오늘 저기 뭐 별다르게 안 보이려고요. 오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평소에는요? 장난 아니죠. 예. 뭐 이탈리안 스타일로 항상 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요.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뭐. 예. 예. 자. 무슨 말이 하고 나오 네, 하고 싶으신가요? 예. 저도 사장님께 저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저 사장님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용감한 회사원이니까. 예, 용감한 회사원이니까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때는 바야흐로 여기 땀 납니다. 예. 용감하다며. 아니 진짜 있었어요. 예,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예,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 사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얘기하겠습니다. 저 때는 바야흐로 2014년 작년 연말 저희 윈앤이 회식이었습니다. 예, 그때 회식 때 사장님과 같이 이제 술 한 잔을 이제 짠 하면서 사장님께서 저희 디자인팀 1년 동안 수고했다 얘기하시길래 저도 이제 살짝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희 그 디자인팀의 이지혜 사원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일도 성실히 하고 착실히 하고 이제 맡은 바 일을 뭐 밤늦게까지 늦게 남아서도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 혹시 대리로 좀 진급에 대해서 좀 신경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도 그래 지혜 잘하지 지혜 열심히 하지 그래 지혜 한번 내가 신경 써볼게 그래 알았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한 4월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그 소식이 없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잊고 계신 거 아닐까 해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지혜 사원 어디 있어요? 이지혜 사원을 차장님이 그 승진을 부탁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승진을 부탁을 했는데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을 닫고 계신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요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 대표님 모시고 이재선 모시고 삼자 대면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야 요거 되게 궁금하다.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예. 잠시 후 들어가셨다가 땀 좀 닦고 나오세요. 예. 예. 멋진 상사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셔볼까요? 예 네, 마지막 용감한 사람 누굽니까? 예 그래요 나오세요. 네. 젊은 분이 그게 장사를 말입니까? 아니 둘이 너무 닮았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네. 서로 기분 나빠가는 것 같으니까 예. 뭐 여기까지 하고 예 어, 헤어스타일은 좀 비슷하네요. 둘. 하지만 예. 비교하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자 디자인 팀보다 훨씬 깨끗하대요. 어느 부서입니까? 해외 영업부입니다. 해외 영업부. 해외 영업부면은 저기 여, 뭐 외국말이 잘 돼야 되잖아요. English, you speak. 예. 어디가 전공이세요? 네? 어디가 전공이에요? 아, 다 담당 지역이요? 예. 아, 저 북미 쪽 담당하고 있어요. 북미면 영어 잘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 씨 저기 영어로 대화 한번 해보시죠. 예. 예.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좀 예, 예.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ow old are you? 30 years old. 제가 괜한 거 시켜갖고 지금 시간만 뺏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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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해외 영업부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회사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출장이 있을 때만 다니고요. 또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에서 주로 예, 있습니다. 근데 뭔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들어보죠. 예. 예, 불만이기보다는 약간의 개선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불만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대표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식당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회사가 오늘 예. 먹었습니다. 예예 예, 굉장히 맛있는데 혹시나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이 나온다면 조금 더 밥심을 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어차피 이만하고 해외로 뜨면 되니까 그냥 막 그냥 여기 그동안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 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특식 메뉴 원하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와서 먹었을 때는 그 짜장면하고 짬뽕 예, 짜장밥하고 짬뽕 괜찮던데 오늘 어제 반찬은 뭐였는데요? 비빔밥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비빔밥 먹으면 제 생각에 맛있는 거에 너무 적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이상으로 너무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뭔가 특식을 지금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안 나와서 그런 것 같다. 요 반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사실. 그 특식에 대해서 네. 크게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파마산 가루가 살짝 올라간 까르보나라에 그 고르곤졸라 같은 외국인입니까? 같은 특식이 있으면 얼마나 근데 제가 아까 저기 식당에서 그 음식 해주시는 어머님을 봤는데 까르보나라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우리 가족들의 의견이겠죠? 네. 자 파마산 가루가 들어간 까르보나라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다 동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일주일에 정말 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매출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해외 나가서도 더 열심히 하시고. 예, 예.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편하게들 말씀하시네요. 홍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왜 이렇게 직원분들이 얘기를 잘하세요? 아 그죠. 뭐 사장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도 대단하고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나도 오늘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야기 좀 많이 나왔지만 일단 분위기는 따뜻합니다. 가족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끝하기 전에 우리도 대표님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예민한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민원부터 해결을 하죠. 예. 특식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뭐 틀림없이 약속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매번 회식할 때마다 우리 정기적으로 좀 특식을 하자고 말만 해놔놓고 잘 안 됐던 부분 저 이 자리 빌어서 반성드리고 정말 우리 정기적으로 특식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주 메뉴부터 정하죠. 자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뭐가 나올 겁니까? 남궁 요리 어떻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어떤 게 있죠? 남궁 요리 바베큐입니다. 아 예.
남양동도 엄청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밥에 키면 돼지 한 마리 잡는 건데요. 실제로 그 특식도 특식이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회식 우리 정기적으로 좀 회식을 했으면 좋겠다. 저 역시 마음이 그렇습니다. 계속 일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같이 대면할 시간이 잘 없는 게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기적으로 특식을 하면서 정말 소주 한 잔도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게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깜짝 놀랄 만한 특식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그 생산부 반장님께서 그 건의하셨던 건데 회식도 메뉴를 정해야 됩니다. 뭐 김치찌개 쭉 깔아놓고 회식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메뉴는 뭘로 하실 겁니까?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는 삼겹살은 좀 피해서 한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민한 질문 해드려야죠. 아까 우리 디자인실의 차장님이 여쭤보셨습니다. 아~ 네. 이지의 사원은 사원입니까? 이지의 대리가 되는 겁니까? 정말 뭐 우리 그 장 차장이 전에부터 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같이 생활하는 동료 직원을 승진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뭐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 이지의 사원뿐만 아니고 승진해야 될 사원들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꾸 말을 돌리신 것 같으니까 이지의 사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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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시고 아니 되든 안 되든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지호 사원도 지금 꽁하고 있을 거예요. 넉 달 동안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사실 예. 이제 일을 하는 걸 보나 저희 회사의 경력으로 보나 벌써 대리로 진급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성 얼마나 일을 네. 잘하길래 대표님도 알고 있고 차장님도 이렇게 적극 예, 권유를 할까요? 예, 저 일 잘 못하는데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네. 네. 아무튼 대표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다른 분들도 승진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 한마디로 딱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잘했죠? 예.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으면 다음 전체 이렇게 승진해서 다 올라갈 때 그때 이재여선 이름은 꼭 있겠죠?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고맙고요. 예. 사실은 그 이지혜 사원이 일 잘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지혜 사원이 저런 상사를 직속 상사를 뒀다는 것도 복이에요.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까? 이렇게 참 예,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뭐 이렇게. 좋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직원분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 대표님의 솔직한 답변도 듣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쌓였던 이야기 이렇게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한테 좀 따뜻한 박수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화이팅? 예,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윈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요? 자, 윈앤이 화이팅!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왜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 우애도 돈독하고, 사이도 좋고, 보는 저도 기분이 참 좋고, 또 사장님도 직원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은 사람이 결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헤르만 지몬이 이제 히든 챔피언에 대한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정리해서 전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어떤 그 학자가 물었어요. 헤르만 지몬 교수에게. 아, 교수님. 세상에 보면은 그 히든 챔피언이 참 많은데 그 기업을 만들게 된 요인은 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니까 딱 하나만 찍어봐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연히 CEO의 리더십입니다. CEO의 리더십이 이 히든 챔피언을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위내니네 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느끼고 갑니다. 제가 과장 때인데요. 과장 때인데 제가 모시던 장관님 중에 장재식 장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늘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연히 제가 그분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탁 제 무릎을 치시더니 홍 과장, 내가 좋은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당신 이거를 잘 지키면 이 다음에 당신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은 우리가 말이야 비가 필요하거든.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 저기 보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있어. 막 뛰어가서 그 밑에 가서 딱 비를 맞으려고 보니까 구름이 없어. 그 구름은 절로 가 있어.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 옆에서 알찔알찔대고 거기 주위를 맴돌아 봐야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거기 있질 않아. 또 도움을 줄 수도 없어.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게 우리네 삶이야. 왜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홍 과장은 말이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진심으로 잘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베풀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훗날 누군가가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잘 되는 거야. 그런 자세로 살아. 이렇게 장재식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위내니네 있는 아까 우리 저 디자실의 장 차장님이 뭐 이렇게 저 후배 진급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바라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잘하고 잘하고 하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인간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 루카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감독하고 제작한 세계적인 그 소위 그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스타죠. 근데 그 조지 루카스가 어떤 그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소감을 밝힌 거예요. 조지 루카스가. 소감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을 받게 됐을까?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히 한 게 없어. 다만 내가 한 일이라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도와주고 그런 것밖에 난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때그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라고 조지 루카스가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를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 여기 영어 잘하시는 그 저 해외 팀장님 계셨죠? 숨지 마시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를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얘기하세요. You never know from which cloud the rain will come. 틀렸습니다. 영어 잘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Give and no take. 아. 주고 바라지 마라. Give and no take. 아셨죠? 주고 바라지 마라. 이번엔 다시 give and no take를 한국말로 바꾸면 뭡니까? 줄 때 기대하지 마세요. 이래서 이게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다시 의역을 하면 뭐가 되겠어? 이번엔 give and no take를 다시 거꾸로 한국말로 바꾸면 주고 훗날 왕창 받아라. 그 말씀이지 이해가시죠?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그 마지막 얘기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give and no take 기억하시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제가 그거를 철저히 이행한 건 아니지만 나름
그때그때 그거를 이행하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내님 기업인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건승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위내님 나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대표님하고 말씀 나눠보고 이렇게 쭉 분위기를 보니까 역시 최고 기업은 자기 길을 가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장인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맨날 해외 이상한 공장 가서 찍고 있나 이 생각도 들었고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도 하루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동도 받았고 어머 우리 한국 기업 진짜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금씩 크고 행복하고 글로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글로벌이요? 세계 최고요. 또 글로벌. 왜냐면 오늘 오기 전에 솔직히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거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한국 나라 위해서 이런 힘 글로벌적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예. 같이 예. 또 예. 히든 챔피언 찾고 싶습니다. 네, 예. 잡아봐요 우리. 잡읍시다. 예. 장관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오늘 와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참 감사합니다. 진짜 이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의 말씀이 가슴 벅차오른다는 이 느낌이죠. 자, 이 느낌 담아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산업 히어로 히든 챔피언.